오늘 BK 뉴스 브리핑은 한국이 맘먹고 덤비면 미국, 독일과 본격적으로 경쟁할 수 있다는 산업 분야, 영국이 한국의 사회적 거리 유지에 대한 시민의식을 알 수 있다는 뜻밖의 매출 상승 제품, 그리고 실질적인 한국의 라이벌 국가가 미중 갈등의 다음 발화점이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한국은 이미 스마트폰, IT, 자동차 제조 분야 등에서 세계적인 선두주자이기 때문에 바로 이 산업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낼 것이 분명하며 이 분야의 글로벌 리더인 미국과 독일을 상대로 한국이 경쟁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메디컬 전문지 메디컬 디바이스 네트워크가 말하고 있는 이 산업 분야는 바로 생명공학입니다. 한국 떠오르는 새로운 의학기술 거인이라는 헤드라인으로 시작되는 이 기사는 한국이 최근 팬데믹 통제를 하는 훌륭한 접근으로 주목을 받았으며, 이제 한국 정부는 한국의 의료기기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한국 기기에 대한 높아진 신뢰를 활용할 것을 고려하고 있는데 그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보도하고 있는데요. 많은 요소들 중에서도 한국의 접촉자 추적과 표적 테스트의 빈틈없는 시스템이 한국의 방역 통제에 대한 신뢰도를 높였으며, 이에 한국 의료기기 산업은 지체 없이 테스트 키트와 마스크를 생산하면서 행동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기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글로벌 데이터의 로잇 아난드 의료기기 실무 책임자는 한국은 발병 초기부터 140여 개 업체가 하루 1000만 개의 마스크를 생산하고 있었다. 이런 부분은 의료기기 생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면서 그동안 20개 이상의 한국 기업들이 하루에 약 13만 5천 명의 사람들을 테스트할 수 있는 키트를 생산하고 있었고, 이런 강력한 국내 생산 능력은 한국 정부가 팬데믹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라고 분석했는데요. 기사는 이런 성공에 고무된 한국 정부가 의료기술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며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의 정부 부처들이 2025년을 목표로 한 의료부분 연구개발 프로젝트의 시작을 발표했다 전하고 있으며, 이는 팬데믹과의 전쟁을 더욱 개선해 나갈 것이라 기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한국 정부의 지원은 생명과학 분야의 핵심 기술과 핵심 부품을 개발하는 데 사용될 것이며, 팬데믹 관련 장비들의 비축량을 증가시킬 것인데, 핵심적인 부분은 해외 사업 확장을 지원하는 방안을 한국 정부가 모색할 것이라는 점이라 기사는 주목하고 있는데요. 또한 로잇 아난드는 한국산 의료기기에 대한 해외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한국 제조업체들은 경쟁력 있는 가격과 서비스로 사업을 더욱 확장하게 될 것이며, 한국 정부는 결코 놓칠 수 없는 경제 개선에 도움이 될 강력한 사업 기회를 감지할 수 있었다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기사는 아난드가 지적하듯이 한국은 이미 의료기기 수출국으로 최근 몇 년 동안 브릭스 국가들과 유럽 및 미국으로의 수출을 크게 증가시키고 있었으며, 여기에 중동 국가들을 잠재적 무역 파트너로 주시하고 있다는데요. 2020년 1분기 의료 분야에서의 한국 수출은 마스크로 말미암아 4.4%나 증가했음을 기사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면 수출이 많기는 하지만 고급 의료기기 분야에선 아직 수입도 60%나 된다는 점과 엄격한 규제 또한 완화될 필요성이 있다면서, 한국이 세계 무대에서 진정한 기계를 발휘하기 전에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할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았는데요. 이런 부분만 해결된다면 한국의 의료기기 산업은 더 큰 경쟁력을 갖게 될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아울러 영국 런던의 법률회사인 필드피셔의 생명과학 분야 공동 책임자인 제니타 굿 역시도 한국의 생명과학 분야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데요. 그녀는 한국 정부의 이러한 지원은 의심할 여지 없이 벤처 자본 투자와 연결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부분은 한국의 의료기기 잠재력을 열어 한국의 제품을 국제시장으로 가져올 수 있게 해줄 것이라 분석했습니다. 글로벌 데이터의 연구에 따르면 이미 한국은 세계 의료기기 시장의 약 4%와 아시아 태평양 시장의 약 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더 상승할 것이라는데요. 또한 기사는 파마벤처스의 에이드리안 덕스 상무의 말로 한국은 생명과학 산업이 완전히 형성돼 있지만 국내 시장에 주력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국제시장에 진출하여 보다 글로벌하게 협업할 필요가 있으며, 이미 스마트폰, IT, 자동차 제조 분야에서 세계적 선두주자이기 때문에 한국이 만약
생명과학에 초점을 맞춘다면 우수한 성과를 낼 수밖에 없다는 것은 분명하며 의료기기 분야의 글로벌 리더인 미국과 독일을 상대로 한국이 경쟁하는 모습을 볼 것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와 기업들의 선제적인 조치가 국제적 신뢰도를 올린 지금 한국의 차세대 사업으로 추진하기만 한다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들이 나온 만큼 우리 정부의 강력한 추진력과 기업들의 협업이 그 결실로 맺어지는 순간들이 이어지길 바란다는 생각입니다. 이어지는 다음 소식은 앞서 전해드린 한국의 의료기기 기업들보다 훨씬 더 인정받고 있는 부분에 대한 소식인데요. 그것은 바로 이 팬데믹 기간 동안 우리나라 국민분들이 보여주신 시민의식이라 할 수 있겠죠. 이 부분에 대해 영국 인디펜던트가 한국의 사회적 거리 유지 인식에 대한 부분이 얼마나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한 제품이 있다면서 이에 주목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기사는 한국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도입에 따라 큰 변화들이 있다고 하면서 그중 하나로 식습관의 변화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미국 농무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많은 한국 사람들이 온라인 푸드 쇼핑을 선호하고 외식을 피하는 등 사회적 거리 유지 도입 이후 한국의 식습관이 크게 바뀌었다는 것을 발견했으며 그 증거로 무려 495%라는 매출 급성장이 발생한 제품이 있는데 그 제품은 바로 식기세척기라면서 식기세척기의 판매량에 주목한 것입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식당에서 식사하는 것을 자제하고 가정에서 음식을 해먹는 비중이 늘어나면서 식기세척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기사는 이야기하는데요. 한국은 WTO의 찬사를 받고 팬데믹 사태에 가장 잘 대응한 국가 중 하나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현재는 프로야구 경기에 팬들이 경기를 보러 갈 수 있는 시점에까지 왔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서구권에서는 마스크 미착용 문화, 이 부분 하나만 고쳤어도 지금보다는 사태의 심각성이 덜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드는데요. 우리만 해결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인 협조가 필요한 인류의 재앙이기에 지금이라도 많은 국가들이 한국의 시민의식과 생활방역을 모범삼아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는 순간까지 최대한 견뎌내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다음 소식은 미중 갈등으로 인해 홍콩이 격전지가 되었고 홍콩 다음으로 미국과 중국이 다투게 될 국가가 바로 현재 우리의 실질적인 라이벌 국가라는 CNN과 블룸버그의 기사입니다. 한국의 산업 라이벌이라 한다면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을 위협하는 중국과 한국의 추월당해 시기와 질투에 눈이 먼 일본 정도가 전통적인 우리의 인식인데요. 허나 현재 우리 산업의 가장 핵심 분야 중 하나는 삼성과 SK하이닉스 등이 이끄는 반도체 분야이고 삼성전자의 경우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 파운드리 역시 노리고 있기에 현 시점 해당 분야 세계 1위 기업인 TSMC를 보유한 대만이 어쩌면 우리의 최대 라이벌 국가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그런 대만에게 아주 위험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인데요. 홍콩 보안법으로 인해 트럼프를 비롯한 영국 등의 국가들은 홍콩에 대한 제재를 가하고 있으며 미중 갈등의 다음 발화점은 바로 대만이라는 CNN의 보도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는 인텔 등의 기업들을 밀어낸 대만의 TSMC가 현재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이 시기에 중국과 미국 모두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한 대담한 줄타기를 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전하고 있는데요. 현재 슈퍼 어드밴스드 칩을 제조할 수 있는 회사는 전 세계에서 오직 삼성, TSMC 그리고 미국의 인텔 세 곳뿐이라는 기사는 최근 인텔이 경쟁에서 밀려나자 TSMC의 주가는 급등했고 현재 TSMC는 인텔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후보라 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삼성도 생산이 가능하지만 주력인 메모리 반도체에 비해 아직은 TSMC보다 비메모리 반도체 규모가 작은 관계로 아마 인텔은 TSMC의 생산을 아웃소싱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인데요. 허나 지금 세계 최고의 업체인 TSMC는 미국과 중국 간에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TSMC는 올해 초 미국 애리조나에 120억 달러 규모의 제조시설을 건설할 것이라 밝혔는데 이 발표는 트럼프 행정부를 기쁘게 할 수는 있지만 TSMC가 미국의 칩 제조 역량을 돕고 있다는 사실은
중국을 환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TSMC는 중국 본토의 제조 공장에도 수십억 달러를 투자한 상황인데 만약 중국이 TSMC와 대만에 대한 보복을 하게 되면 시장이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라 기사는 이야기하는데요. 유라시아 그룹의 글로벌 기술 정책 책임자인 폴 트리올로는 중국이 난징과 상하이에 있는 TSMC를 국유화해버릴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중국은 대만을 통제한 적이 없지만 중국 공산당 정부는 대만을 영토의 일부로 간주하고 있으며 대만이 미국과 외교 관계를 가질 때마다 중국은 화를 내고 있다는 것이죠. 블룸버그 또한 홍콩을 정복한 시진핑이 대만을 주목하고 있다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사는 대만을 두고 중국과 미국의 무력 충돌이 일어났을 시의 가상 시나리오를 비롯 TSMC가 중국 해안에서 고작 100마일 이내에 위치해 있다는 점을 들며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 붕괴 가능성까지도 언급하고 있는데요. 현재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 기업인 삼성전자가 다음 비전으로 비메모리 반도체 파운드리 분야에서도 1등을 목표로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기에 이와 관련된 소식은 우리 경제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할 수 있을 것이며 향후 삼성전자가 해당 분야에서도 새로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지 귀추를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BK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